혹시 성형 또는 시술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? 저희 아직은 없어요. 네. 주변 분들 중에서 하신 분들 계세요? 저는 이제 친구들이 고3 끝나고 쌍수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. 쌍수한 친구들은 많아요. 아, 그래요? 네. 혹시 친구분들 뭐 겪으셨던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보신 얘기 있으세요? 부작용보다는 다 쌍수는 가볍게 생각하고 다 만족하는 네, 분이라서 쌍수는 그냥 아, 이쯤 되면 다 하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약간 중학교 끝나고 나서 쌍수하는 친구들 많았고 네. 쌍수하고 나서는 대부분 거의 자기 만족? 뭐 네. 잘 됐든 안 됐든 자기 마음에 들면 아 마음에 든다 네. 이러고 안 들면은 아 마음에 좀 안 들겠다 이런 식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. 아 네네. 혹시 그 친구분들 쌍수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미적 기준이 약간 쌍꺼풀 있는 쪽에 맞아, 속하다 눈 보니까 크고. 아, 눈 크고 싶다고 네. 약간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해서 네. 쌍꺼풀 하는 친구들 많았고 네. 눈이 너무 작아서 그냥 아 쌍꺼풀 하면 조금이라도 커지지 않을까? 네. 싶어서 쌍꺼풀 하는 친구들 많았어요. 아, 네. 친구분들께서 과거로 쌍수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하실 것 같나 안 하실 것 같나요? 다시 할 것 같아. 같아요. 너무 만족한다. 제 친구는 안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오히려 쌍꺼풀 전에 그냥 상태로 얇게 한 게 더 마음에 든다고 안 한 친구들도 있었고 네네. 저는 물론 그 친구의 자기 만족이 먼저니까 네. 그쪽 의견을 존중해 주긴 했는데 네. 하고 나서 후회하는 친구들 몇 명 있긴 있더라고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